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차영회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영회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전동덕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으로 도보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님, 전농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전농동의 입지는 청량리역이지요. 이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한 4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 있고 또 청량리라고 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65층 건물이 4개동이 지금 건축을 해서 분양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구구역에 대한 재건축이래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역사하고 3, 4분이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농동 주변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아까 전에 동대문구 장안동 쪽으로 가봤는데 이번엔 조금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전농동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청량리라는 포인트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인데요. 자, 그럼 일단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요는 지금 청량리역에서 3, 4분이면 닿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1호선과 지금 현재 중앙경의선, 경춘선, 분당선 또 청량리의 모든 그 전철과 버스의 도보가 도보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고요. 면적은 지금 현재 11.11제곱미터이면서 실상 면적이 41.01입니다. 층수는 6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5층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는 방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준공은 지금 2019년도 지금 현재 12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가는 아마도 3억이 넘지 않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 바로 보도록 하죠. 건물 특징은 지금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또 청량리의 재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래도 10년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다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습니다만 그거가 버금가지 않고 도로가 접해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가 들어가시면 계단이 공간이 앞에 현관이 굉장히 넓은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6층 중에 5층, 층수도 괜찮고요. 투룸 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주변 둘러볼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은 뭐 청량리라고 하면 교통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1호선도 가고 분당선도 가고 또 버스도 60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셔도 청량리에 뭐 눈 감고 가져도 청량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3, 4분뿐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그 옆에를 보시면 또 나름대로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에 대한 부분도 5호선, 또 경의선, 1호선, 또 2호선, 또 6호선이 다 달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또 환승이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내부순환로거든요. 자동차 시내 중심적인 도로도 있지만 외곽으로 나가려면 내부순환도로, 또 동부간선도로, 또 88도로, 또 이렇게 타구서 경부고속도로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동대문구의 중심입니다. 청량리라고 그러면 동대문의 중심이죠. 원래 청량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재래시장이 되어 있고 또 경동시장, 또 내림들은 동가청가시장, 또 내지는 수산물시장까지 겸해있기 때문에 이 도시 또 업무가 또 나름대로 되어 있고 또 이 주변에 동대문과 종로, 또 내지는 의정부, 또 내지는 더 저기 그 외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춘천까지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동대문구에는 왜 이렇게 대학이 많은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있죠. 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또 여기 시집대학이 있으면서 또 여기 그 36대학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6개 대학으로서 나름대로 이 주변은 또 많은 또 그 공간 속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청량리의 전통시장이죠. 경동시장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또 그 엘지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또 이렇게 현대시장이 있는데 바로 이 곁에 가시면 영화와 또 뭐 그 모든 거 쇼핑과 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다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내에 생활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심권에서 또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배봉산도 근린공원이 돼 있고요. 답십리에 간대매 공원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바로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촉진지구로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농 뉴타운도 있고 청량리 균형 발전의 그 촉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맞물려 있지만 여기는 전농 뉴타운, 전농 답십리 뉴타운 내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량리에 GTX가 들어가죠. 두 개 노선이 들어갑니다. B노선, C노선.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의정부나 또 내지는 그 춘천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250도의 속도로 달린다면 거의 뭐 한 3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또 청량리에서도 뭐 앞으로의 우리 동북 쪽에 무엇으로 되느냐. 동북 쪽에 나름대로의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북 쪽에 용산타운, 아현 뉴타운, 또 내지는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동북 뉴타운으로서 청량리 뉴타운이 굉장히 범위가 큰 마지막에 그 타운으로서 변신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65층짜리가 4개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한 1200세대가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또 그 옆에는 수장원이 110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옆에는 해밀턴이라고 그래서 40층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량리는 65층짜리, 58층짜리, 40층짜리가 아주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곁에 있는 정론 답십리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동북권의 신도시로 변모하거든요. 변모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이 청량리 이후쪽으로 지금 개발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된다면 지금 이문뉴타운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돼서 나름대로 이주를 하고 있고요. 또 장인뉴타운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도심에서 첫 번째 들어가고 있는 종로 동대문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청량리 주변에 청량리역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심에 있는 서울역이나 내지는 왕십리 뉴타운이나 또 내지는 아이언 뉴타운 쪽에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신다면 더 크게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개발 호재를 살펴드리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청량리에 들어서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 보셨죠? 앞으로 미래 기대감이 굉장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동대문구 전농동의 주택 가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사람들이 동대문에 그럼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면 2억 9천을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래요. 거의가 한 3억 5천대, 3억 7천대에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평수는 거의가 한 13평에서 14평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착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